You can do it!결혼식 참석하러 어비브로 가는 길. 저건가? 덴마크의 누나가 마련해준 숙소에 다 온 것 같습니다. One zero one. Oh, this way. Oh, yes. Talk. Oh, 예. 따라라라따. 3 스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짐도 풀었고 좀 쉬다가 셔틀버스 타고 결혼식장 가면 될 것 같네요. 쉬는 동안 덴마크 와우. TV를 보았는데 뭔가 신기했어요. 오. 결혼식 시작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날만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보이시나요? 결혼식 드레스 코드가 판타지였는데 누나가 한복 입으라고 추천해줘서 각과 두루마기를 입었습니다. 자, 이선비 출격 완료. 버스를 타보러 가보겠습니다. I'm sorry. I'm sorry. 참석하시는 분들 복장이 다 판타지에 맞게 입으셨는데요. 이런 결혼식이 있네요. 살면서. 와. 그렇게 버스는 결혼식장에 도착했습니다. 나갈 준비도 됐고 결혼식장 즐기러 가보겠습니다. 자, 이선비 제대로 한번 즐기겠어. 허허허허. 하이. 누나 남동생 에리크와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Can you say hi on the camera? Oh, yes. Hi. Thank you. 야. 옛날에 그 보빙사가 된 것 같아. 이런 서양 선물을 접해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혼 선물이 있는데 주차랑 그다음에 이거 갓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 끝나고. Wedding for Iblis Kill Augustus님 문씨. 과연 이 낯선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갓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도끼병이라고 믿고 싶네요. 어우, 나이스 플레이. 결혼식 시작 전 하객들의 모습입니다. 먼 곳까지 오느라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다 같이 결혼식을 즐길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진짜 한국인 최초로 외국 결혼식에 이렇게 온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야. 저기 신랑분이 보이시는 것 같네요. 우리 신랑 타스님. 아니, 쟤 왜 이렇게 키가 컸어? 저 친구는 누나 남동생 홀거입니다. 처음 4년 전에 만나고 오랜만에 만나는데 지금은 어엿한 훈남이 되었네요. 키도 많이 컸고요. 잠시 후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신부 이블리가 아버지와 함께 말을 타고 등장했습니다. 원래 한국 결혼식에선 이 순간에 아버님들은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누나 아버님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서로에 대해 맹세를 하고 서로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서명문을 작성하면서 그렇게 결혼식은 끝났습니다. 두 사람 앞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빕니다. 아, 결혼식 끝나고 에리크와 대화를 나누는데요. 한 가지 좀 비보를 접했습니다. 축가를 부를 수 있었는데요. 노래방 스크린을 띄워놓고 하는 줄 알았는데 현장에서 음악을 연주해서 노래를 부르는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현지 사정으로 인해 노래 부르는 건 취소. 누나 한국 오면 그때 한번 불러도 되죠 뭐. 자, 이제 결혼식도 끝난 것 같으니 즐기러 가보겠습니다. 파티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웰컴 드링크 같은 샴페인을 주셨네요. 스쿠. 와우, 하이 크루엘라. 크루엘라, exactly. 즐거운 결혼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 자, 이게 부케 던지기인가 보네요. 플라워, how do you feel? 지금은 웨딩 케이크 커팅식이네요. You can do it! 타스님의 어머니가 직접 이블리와 아들에게 케이크를 먹여주는 훈훈한 모습이네요. 저도 한번 컨셉 잡고 케이크 먹어보려는데 아주 좋소. 진짜 맛있네요. 이블리 아버지와 타스님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The first time when we met in Copenhagen Central, she looked at me and said,
So short. Oh, can you say hi on the camera? Hi. 이제 저 뒤쪽에 이제 저녁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저녁을 먹어보겠습니다. How do you feel? I feel amazing. 많은 사람들의 축사와 함께 우르익어가는 분위기. 덴마크어로 휘게라고 하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덴마크 사이다 팍세콘디를 마신 게 좋았어요. I'm going to go to the next one. 끝나갈 무렵 사람들이 커플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댄스 타임이 끝났습니다.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신랑을 들어올렸습니다. 보니까 양말을 자르더라고요. 바람피지 말라는 일종의 의식 같아 보였습니다. Everybody dance. Everybody dance. 그렇게 모두 춤을 추면서 밤을 보냈습니다. 재밌다. 이렇게 즐거웠던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이제 뭐 디프리만 남았죠 뭐. 그렇게 저녁 먹던 곳은 클럽으로 바뀌었고. 이게 뭐시오. 잘 오시는구만. 그렇게 결혼식의 밤이 끝났습니다. 자, 다음날 아침입니다. 브런치를 먹으러 왔습니다. 브런치 메뉴는 또 어떨지 궁금한데? 더 퀸 이즈 백! 이블리와 타스님이 보이네요. 길고 길었던 결혼식 행사가 거의 다 끝난 것 같네요. 살면서 이런 결혼식을 체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도 다음 장소인 SVL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런 멋진 추억을 만들어준 이블리 누나와 타스님 가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탁!